안녕하세요. 박장현 박미숙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소를 오늘만 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좀 울림도 없고 화면상이 훨씬 더좀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하는 거라 새로운 루틴을 하나 더 접목했습니다. 수입을로 인해 백수입을 하고 약간 삼바 액션처럼 인앤아웃처럼 남자 여자가 백으로 하는 동작을 연결을 했어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는 거라 조금 방향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알레만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레만화로 원 앤드 투 쓰리 포원 하면서 레이디를 회전을 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포원투 쓰리 포원 이때 남자는 쿠카라차를 하시면 되고 여자는 자 왼발부터 스윕을 투 쓰리 포 빠르게 투앤 쓰리 앤포 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때 여자가 기대주고 스윙하면서 기대고 남자는 받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4, 1. 네, 여기가 그 컨티뉴 스윕이라서 계속 레이디가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슬로우 모션, 그 다음은 액션 빠르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4, 1, 2, 3, 4, 1, and 2, 3, 4, 1, and 2, and 3, and 4, 1. 스윕을 스파이럴. 그 다음, 여자가 기댄 상태로 남자가 대각선으로 밀어주고, 4, 1.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윕을 하는데, 자, 레이디, 백스윕을. 2, 3. 지금 왼발에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디디면서 오른발 전진. 네, 이렇게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시작. 2, 3. 디디면서 오른발로 네, 체중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남자는 체크. 2, 3, and 4. 네, 이렇게 모아주셔도 되고, 백체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클로즈, 정지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 and 2, 3, and 4. 네, 여기서 여자가 백체크를 하고, 백을 한 후, 회전을 할수 있게끔 뒤집어서 준 상태로, 체중이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를 다시 회전을 시키면서, 네, 앞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클로즈. 자, 그럼 여기까지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시.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4, 1, 2, 3, 마주 보고 백스윕을 2, 3, 4, 1. 백스윕을 하고 난 후에 언더턴 하면서 여자를 피니시 라인 이렇게 라인을 딱 잡고 포즈하는 것을 바꿔볼 텐데요. 자, 앤드 양손을 잡고 백체 투 언더턴을 하고 나서 근데 여자들이 이제 오른발이 더 앞으로 가서 가고 난 다음 앤드 같이 예, 스탑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이 너무 가까워서 조금 뒤로 가서 처음부터 한번 혹시 다리가 잘렸을 것 같아서 네, 뒤에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더.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4, 1. 네, 여기 타이밍 맞춰주시고 2, 3, 4, 1, back sweep을 and 2, 3, 4, 1. 네, 이렇게 백스윕까지 하고 난 후, 백체크 언더턴 앤드 2, 3, 4, 1 하면서 여자가 오른발로 스윕을 하고 난 상태에서 앤 2. 서로 포즈가 마지막에 피니쉬가 딱 멈출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여기서부터 빼체 2 돌았을 때 언더암터 3 4 1 하면서 레이디 여유 있게 예. 그 다음에 착 네,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여기요. 4 1 and 2 3 4 1 2 3 4 1 and 2 and 3 and 4 1 and 2 3 마주 보고 백스윕 2 3 4 손 얼른 네. 원의 스트레이트라고도 하죠. and 2 3 4 1 and 2 3 4 1 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준비. 4 1 2 3 4 1 2 3 4 1 and 2 and 3 and up 4 1 2 3 4 1 네, 여기서 레이디가 저쪽으로 스파이럴 액션을 했을 때 네, 완전 네, 뒤로 젖혀진 상태를 확인한 후 모아주고 자, 여기서 백스윕을 and 2 살짝 비틀어주고 and 데려와주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의 스트레이트 2 3 4 1 이 타임을 네, 여자를 너무 당겨도 힘을 안 줘도 안 된 상태예요. 네,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걸 확인하고 end. 자, 자, 그 다음 스텝 합니다. 여기서는 여자 스텝이 리버스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왼발 골탁 포거스처럼 가시면 됩니다. end. 하나, 둘, 셋 하면서 남자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즈 한 다음 남자는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면서 여자 홀드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꿔줍니다. 자, 레이디. 자, 점, 남자는 오른발 업, 백 사이드 포워드. 네. 자, 저 먼저 하고 쌤은 여자 거 하세요. 업어 크로스 사이드 포워드 크로스. 자, 한 번 더.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레이디는 엔드 하나 둘, 셋, 인프런트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참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내추럴 방향이 아니라 리버스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하고 멈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왼발 핸드 하나, 둘, 셋. 자, 이때 이렇게 남자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연결할게요. 4, 1, 하나, 둘, 셋. 자, 하고 난 다음 인 앤 아웃 버전처럼 남자와 여자가 로테이션을 하면서 자리를 바꿉니다. 이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런지 해주면서 론데 해주시면 그 다음 다시 남자가 론데 하면서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다시 여자는 또 다시 포즈를 바꾸시면서 네, 이렇게 서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여자가 론데 앤 출산! 네, 요 액션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남자가 돌아가면서 찾지 네, 홀드를 해주시고 요거를 다시 돌려서 다른 손으로 연결 네, 뭐 포즈는 요렇게 남자는 좀 앞쪽을 할까요? 아니면 이쪽? 아니면 요렇게 네, 레이디도 위나 네, 아니면 저쪽 대각선도 괜찮고 머리도 머리로 이렇게 뭐 하셔도 되고 예, 그거는 뭐 상황에 맞춰서 네, 프레스 라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연결을 한번 한옥 갖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a 4, 1, 2, 3, 4, 1, back step, 2, 3, and 4, back. 1, 2, 3, 2, 4, 1, and 2, 3, 4, 1, 2, and a 3, 4, 1, 론데, and, 죄송합니다. 4, 1, 2, 3, and a 4, 1, 2, and 3, 4, 1. 네, 조금 타임이 조금, 거기가 카운트를 좀 늘리기도 하고, 네, 조금 뭐 빠르기도 하고, 그거는 음악상 맞춰서 그 부분이 조금 길어도 될 것 같으면 길게 하고,
또 이제 짧게 하면 짧게 하고 그 아마 이제 저희가 음악하고 맞추다 보면 그 타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up, 4, 1, 2, 3, 4, 1. 자, 여기서 지금 멀고 좀먼 상태에서 백체크 and 백스윙입니다. 엔드 2, 3, 에나 4. 네, 여기서 제가 좀 잡아당기면 레이디가 네, 휘청됩니다. 4 and 2, 3, 4, 1, 2, 3, 4, 1, 2, 3. 아, 여기가 되게 힘들군요. 자, 이렇게 포즈 런지하고 있다가 레이디를 왼쪽으로 리버스를 한 돌아주면서 엔드 하나 둘셋 하면서 막아주고 엔드 론데 액션 남자 엔드 다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를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될것 같죠? 백스위브를 하고 난 후에 원에스트리트 양손을 잡고 여자를 언더부터 시키고 나서 포즈 그 다음 다시 리버스 턴 볼타 턴처럼 부탁 포즈를 한후 예, 그리고 다시 포즈 위치 바뀌면서 포즈. 네, 좀 어렵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up, 4, 1, and 2, 3, 4, 1, 2, 3, 4, 1, and 2, 3, 4, 1, and 2, 3, 4, 1. 2 and a 3, 4, 1, 2, 3 and a 4, 1 and 2 and 3, 4, 1. 네, 요 부분을 조금 이제 론데해서 자 론데 and 2, 3 and a 자 론데한 상태에서 얼룩 바꾸기가 좀 힘들어서 뭐혹 만약에 이렇게 잡아도 문제는 없기는 할것 같은데 라인이 좀 예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터치하고서는 네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엔드 그 힘으로 다시 네 연결 왼손과 오른손의 프레스 라인을 잘 바꿔주셔야 됩니다.